네, 반갑습니다. 쩔팀입니다. 최고의 모기 던전을 알고 있다는 분께서 제보 메일이 왔거든요. 자, 내용을 요약하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고요. 지하층에 물이 계속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느낌이 딱 와서 바로 갔더랬죠. 반갑습니다, 구독자입니다. 지금 모기들과 또 여러 해충들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또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대표 쩔티님 도움으로 해결받고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시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진행을 하세요. 아, 이게 아닌가요? 잔구벌레 엄청나다. 와, 지금 표면에 보이는 게다 잔구벌레거든요? 대박 났다, 여기. 와. 야, 이게 다 모기로 나온단 말이야? 와, 진짜 잔구벌레가 새까맣게 깔려있어.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와, 이 바글바글한 거 봐. 난리 났다, 여기 진짜.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물 전체에 잔구벌레가 다 깔려 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얘네가 사이즈가 비슷한데 거의 비슷하게 잔구벌레 번데기로 변신을 해가지고 모기로 한 번에 나올 거거든요. 그때 난리 나겠는데 이거? 와, 씨. 진짜 잔구벌레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여기 진짜. 와, 여기 모기 봐. 보시면 여기 모기가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와, 씨. 지금 벽에 붙은 게다 모기죠? 와, 얘들이 이 상태에서 지금 아파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와, 이 벽에 모기 엄청나거든요, 지금? 와, 이 벽에다 모기야. 확대. 와, 씨. 흙벽도 엄청나네. 대박이다, 진짜. 모스칼리브가 들어갔다, 모스칼리브. 입장. 모기 보세요, 모기. 와, 씨. 간다. 모기 엄청나다 진짜. 힘내 모스칼리브. 끝났죠. 일단 예상대로 여기 안쪽까지 잔구벌레가 쫙 깔려 있고요. 지금 이 벽에 모기가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요. 와, 나도, 와, 저도 이런 데 처음 봤거든요? 대박이다. 모스칼리브, 도와줘! 와, 이거 구독자 불러서 같이 잡고 싶다. 모기가 많이 붙으면은 전기체에 딜레이가 걸려요. 여기 진짜 엄청나다. 물에서 잔방잔방 하는 게 보이거든요? 잔구벌레. 모기 봐, 모기. 자, 벽에 지금 온천지 다 모기고요. 저기 보시면 또 창문이 열려있는데, 얘네가 날아가서 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전기체로 감당이 안 돼. 와, 모기 봐. 대박 났죠, 진짜? 일단 뭐 상황은 대충 보여드린 것 같고, 약치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온천지 모기고,
여기 지하실 바닥에 물이 차 있는데 전체에 장구벌레가 깔려 있습니다. 이건 몇 억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자, 지금 국보사이언스 해충연구소 직원분과 함께 방문을 했고요. 상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삼충 같은 경우는 저희 유제, 코팅 유제를 사용해서 직접 분사 방식으로 벽에 붙어있는 무기들을 방제를 할 거고요. 무기 유충 같은 경우는 킬러가 테스트 발효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유충 방제 같은 경우는 킬러가 테스트 발효를 요 앞에서 그냥 던져주시기만 해도 퍼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1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아, 무기 송충만 잡으면 금방 끝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목이 날아가는 거 봐. 와, 씨. 오, 목이 엄청 많았네. 와, 여기도 목이 엄청 많았어요. 네, 저 준비됐습니다. 와, 씨. 와, 목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오, 오, 카타르시스. 와, 씨. 아. 와, 목이 난리 난 거 보이시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난리 난 거죠. 어우, 저는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 약 뿌리고 계신 분은 지금 어우야. 와. 아, 근데 아, 이거 뿌리니까 딱 와, 이게 날라가는 시작한 게 아니야. 아, 여기 목이 많았죠? 와. 아, 목이 날라다니는 거 보세요, 저거. 와, 씨. 지금 몇 킬이야? 지금 한 1억 킬. 와! 진짜 많아. 와. 오늘 1억 킬 찍으신다고 합니다. 거기 벽마다 다 붙어 있죠? 예. 와, 진짜 많아. 와! 아, 이게 날아다니는 거 다 목이고요. 와. 자, 킬라바투스트를 뭐 앞에서 던져도 되지만 던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복도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환경을 보시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시설 개선만 하면은 모기 유충이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시설을 개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여기 모기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당연히 모기를 잡는 거죠. 지금 오지게 잡고 있습니다. 와씨. 여기 모기가 죽어 있는데 약을 뿌리면서 애들이 실시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약품 방역을 진행을 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이제 모기가 떨어지는데. 아, 그래요? 예예. 예. 너무 징그럽고. 복도에도 방역을 해드렸는데 모기가 떨어져서 부들부들 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툭툭 떨어져요. 얘는 갔네. 유충방제 같은 경우는 이제 킬러가 테스트 가립을 던져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얘는 뭐 한 1분? 어차피 이렇게 앞에 던져도 사방으로 퍼지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또 안에 들어가서 몇 개씩 던져놨습니다. 자, 이 킬라바 트위스트가 3만 1000원입니다. 3만 1000원으로 100톤의 물을 방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인건비는 빼고, 무료니까 인건비 빼고 여기 방제는 3만 1000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지게 효과적이죠? 느낌 있게 던지는데요? 자, 지금 5일이 지났는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벽에 보시면 모기가 안 붙어 있죠. 몇 마리 붙어 있긴 한데 무시할 수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기 죽은 게 많이 보이고요. 바닥에 장구벌레 다 죽어 있거든요. 자, 밑에 보이시죠? 장구벌레 죽은 거. 자, 저기 바퀴 쪽에도 장구벌레 죽은 게 보이고요. 야, 여기 진짜 억마리 죽었겠다, 억마리. 킬라바 지렸다. 여기 안쪽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물이 더 차가지고 제가 지금 바지장을 안 챙겨왔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면은 다 티가 나죠. 자, 지금 소리 들어보면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빨리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여기 비도 오고 물 수위가 꽤 높아졌거든요. 킬라바를 좀 더 던지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던졌네. 아이, 자꾸 안 들어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요거 쓰면은 정말 간편하게 모기 장구벌레 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제보 주셨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방문을 드렸습니다. 장구벌레, 모기,
나방파리, 빈대, 또 빈대, 바퀴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 자, 그리고 비용이 얼마냐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무료가 되겠습니다. 무료고요. 제보 주시면 함께 해주시는 기업 국보사이언스와 함께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